맞습니다. 지리의 민정팀입니다자 이제 3월 모의고사가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이. 이번에 3월 모의고사를 좀 늦게 보는데 아마 N수생들은 좀 내가 물어봤거든. 3월 시험 모의고사 본인길때 했더니 어, 3월 모의고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보통 고3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N수생들도 꼭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 그래도 올해 2000 이제 우리가 25학년도죠 25학년도 대비 첫 번째 시험인데 어떠한 문제들이 그리고 작년 이내 2학기 때부터 좀 문제 유형들이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올해 문제를 좀 저는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목은 저는 첫 단추부터 한번 잘꿰어보자라고 이번에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3월 모의고사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뭐 여러분들이 이 3월 모의고사가 꼭 수능 때의 내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지리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월 모의고사는 우리에게는 특히 3학년 학생들 첫 단추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상태 나의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내가 그 동안에 뭐 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뭐, 그동안에 국영수 공부를 위주로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사탐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 3월 뭐 아래 모의고사를 본다고?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인데, 좀 중요하지 않나? 어, 공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이 캐스터를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6월 대비. 자, 6월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6월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죠. 3월은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고, 어, 6월이 평가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가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원 대비 우선은 좀 짧게 가자고 아직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짧게 평가원 대비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6월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사탐을 다 돌리지 않은 친구들은 한 바퀴 6월 전까지는 반드시 개념을 학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학습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직까지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선생님 안 봤어요. 지리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요. 얘라도 보고 가세요. 지도라도 알고 가자고. 얘들아,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아이씨, 여기가 어디야? 그럼 안 되잖아. 지리는 사실 상식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은 한 문제? 뭐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밖에 되잖아. 기본적으로 너희가 지도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 이네가 정말로 이번 모의고사 좀잘 보고 싶고 그러면은 한 바퀴를 다 돌려야 되는 게 맞지만 저 이번 방학 때 솔직히 구경수 하느라고 공부를 아직 못 했어요. 그러면은 민정 팀앱 지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도라고도 제발 확인하고 시험 보세요. 작년부터 지역 지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작년부터 지역 지리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지도 상당히 꼼꼼하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 민정 팀앱 지도 특강은 강자 자체가 길지가 않단 말이야. 너희가 한달 안에 충분히. 연습을 하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라도 제발 확인하고 그냥 목표를 이렇게 세워. 그래도 나오는 지도의 위치들은 다 맞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져가라고. 자, 두 번째. 음, 저는 그래도 개념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그동안에 뭐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아, 내가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약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한 바퀴를 다 돌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 시간이 돼 그런 친구들은 예를 확인하세요. 기출 문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적어도 3개년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6월하고 9월? 어, 거기까지 풀면 좋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시간이 안 돼. 그러면은, 3월 모의고사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라도 한번 봐. 왜냐면은, 하 보고 가는 거와 안 보고 가는 거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구나. 당황하지 않아야 되겠지. 처음 시험인데 당황하면은, 우리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자고. 이렇게 저는, 아이의 기초, 다지는 학생들. 그래도 한 바퀴 좀 공부를 했, 한 친구들. 근데, 엔수생인데 나한 바퀴 돌렸는데 이번엔 3월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나 개념 공부했어. 나 근데 시간 좀더 있어. 그럼 기출문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 제가 그랬죠? 민정팀의 지도를 통해서 지도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들 확인하고 가자고. 정확히 지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도가 돼 있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문경, 경상도야. 문경에는 석탄박물관이 있네. 그리고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뭐 1인당 GDP가 가장 최대다. 이런 지금 한국지리 얘기를 하는 거죠. 석유와 조선, 정유산업 발달에 있고 지역의 중요한 특징들을 암기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지리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자연지리나 인문지리에서도 지명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죠. 음, 그런 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도 꼭 확인하고 가자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드맵. 중요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음, 나 이제 인강을 한 바퀴 다 돌렸네. 어, 아, 나 진짜 너무 뿌듯해. 거기서 뿌듯한 걸로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 그냥 강의를 보고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머릿 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중간 중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어떤 부분이 잘안 외워지고 어떤 부분을 많이 틀려 하고 나는 자연지리보다 인문지리 파트가 더 어려워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선을 모이고 잘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기출문제. 모의고사 전에도 3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제가 항상 풀어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6평이나 9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들아, 감을, 내, 나의 감을 좀 체크를 해야지. 내 감을 체크를 하고, 모의고사 출제 유형을 한번 알아보는 거야, 이번에는. 그리고, 나의, 내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있는지. 어, 개념만 공부한 친구들은 아직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문제 푸는 그러한, 나의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솔직히 나의 실력이 지금 어디에 왔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사실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3월 모의고사가 나의 수능 점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험은 몇 번에 걸쳐서 남아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험인 6월도 있고요. 9월도 있고요. 정말 정말 중요하죠. 수능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이거지. 어 그래도 나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처음 보는 시험인데 당연히 잘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는 처음 치는 모의고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나 방학 동안에 잘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어 나는 뭐 목표를 뭐 45점 이상, 뭐 50점을 둘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 내가 앞에 자연지리만 나는 봤는데 자연지리. 내가 본 거라도 다 맞고 가자라고 하는 친구들. 나의 목표를 너희가 알 거잖아. 너희가 얘들아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난 50점 만점이 목표예요. 이러면 은 너희도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니니, 그치? 그거는 아니지. 너희가 너희의 수준을 알고 있고, 너희가 공부한 만큼 어느 정도의, 너희가 예상하는 점수치가 있겠지? 그거를 목표로 세우라는 거야. 잘 쳤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모의고사, 뭐 6월이라든지 9월, 수능까지 잘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 3월 모의고사 잘 봤고 2월 모의고사 잘 봤어? 막 되게 잘난 채. 음, 난 뭐, 나 이제 지리의 신이야. 막 이러면서. 웃기지 말라 그래, 얘들아. 9월에 큰일 납니다, 정말로. 공부는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응? 그리고 너희가, 뭐, 나는 그동안에 내가 되게 어려운 모의고사 풀었는데 다 담았는데, 이번, 이번, 올해는요, 여러분들 되게 내신스럽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내신스럽다는 게 뭐죠? 정말 꼼꼼하게 보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작년, 2학기부터,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내신스럽게 공부하라고. 이거는 현장 수업을 할 때도 애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모의고사를 치고, 어, 나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못쳤어 어, 실망스러워.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어,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의 나의 실력을 지금 점검을 한 거잖아.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고. 아, 3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라는 거를 바로 평, 그 뭐니 학평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너가 너희가 아 내가 어떤 부분을 틀렸고 그다음에 아 내가 확실히 난 자연지리보다 인문지리가 더 약하구나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 되는 거야 나는 사실 그래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뒤에 결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결과 후에 너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했다고도 잘했다고 해 가지고, 막 그것을 막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못 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뭐, 어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아, 잘 보면 당연히 좋은 거지. 자, 그리고 문제는 우리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냥 흘려버리지 말기, 바로 이게 중요하죠. 자 제가 3월 모의고사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인강을 통해서 지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음, 여러분들이 3그 동안에 내가 방학 동안에 얼마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거를 저는 하나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계 지리, 한국 지리란 어떠한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전체적인 문제 경향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문제를 흘려보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라 얘기했잖아.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뭐 내가 다 맞았지만 그래도 해설 강의를 저는 꼭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런 시험들이 이런 문제의 유형 그리고 되게 작년에 비해서 어떠한 유형으로 많이 변화됐구나. 분명히 변화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부분은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 부분들을 저도 3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유형, 새로운 문제 유형, 아, 앞으로 지리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으로 나올 것이야라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꼭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잘 마무리를 지라는 거지. 자, 당연하게도 모의고사는 아직 우리 얘기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6월도 있고 9월도 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수능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이회사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고난이도 그 문항에 대비한다면 음, 여러분들 우리 만점 수능에서 지리 만점 받는 그 곳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딱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수능 그리고 지리 지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 지리 과목입니다. 제가 그 부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는 지금 진짜 공부 하나도 안한 친구들한테 지도만이라도 보고 가라고 정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 꼭 점검하고 전날 모의고사 전날 얘들아, 사탐을 공부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정말 점수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꼭 점검, 점검하고 가세요. 자,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